이 시간은 옥하는 목사님의 강해 설교 요한복음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은 누가 가장 크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세례요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례요한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는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일컬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최고의 인물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아마 고금 동서를 막론하고 주님께서 가장 극찬을 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선뜻 동의가 가지 않습니다. 요한의 여러 가지 신상 명세서를 조금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검토해 보아도 그 사람을 가장 큰 인물이라고 칭찬하는데 얼른 공감이 안 가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한은 아주 늙은 부모님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외동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아마 10대 소년이 되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고아로 자랐다고 보아도 됩니다. 또 그가 10대 소년기를 또 20대 청년기를 보내던 환경은 일반 청소년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기까지 빈들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수도하는 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포도주를 평생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30이 가까워져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지자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한참 전 국민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위대한 인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한 1년? 아마 1년도 안 되었을지도 몰라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그는 사람들 눈앞에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소리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는 비참합니다. 목베임을 당해서 소반에 그 머리가 담겨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짧은 생을 우리가 검토해 볼 때 어떻게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을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이 칭찬하셨을까? 우리는 얼른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사람하고 세상이 크게 보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나 봅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이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는 앞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그처럼 극찬하셨을까?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평생 사역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을 영원한 사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충성스럽게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세례 요한에게서 영원히 때묻지 아니할 귀감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큰 자가 되기 위해 세상이 큰 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큰 자라고 평가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세례 요한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세주로 사람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셨을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대단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우리가 보면 이때 합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등장하시던 그 무렵이라는 말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고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작은 소리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가 한마디 한마디 외친 말씀은 메아리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사람들의 심령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파고들었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지도자들 마음에도 파고들어서 그 말씀이 뽑히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저 갈릴리의 어부들의 마음까지도 파고들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가 그냥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찾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의 말씀이 가슴에서 찌르는 못처럼 아픔을 주기 때문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능력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기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이냐 말이에요.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지도자로 세례 요한이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처음 한두 달 동안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별 구별이 없었습니다. 두 분의 사역이 거의 엇비슷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중복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외쳤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외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세례 요한도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준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준 것입니다만은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사람들은 두 인물을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고 어느 한편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는 세례 요한에게만 사람들이 몰렸는데 이제 비슷한 분이 둘이 대중 앞에서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둘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메시아냐 하고 골몰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난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두 달 동안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라는 청년에게로 전부 몰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에게로 나갑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주변이 썰렁합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의 군중수가 점점 줄어집니다. 홀로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로운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더니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서 유대인들하고 아마 손 씻는 의식 때문에 좀 논쟁이 있었던가 봅니다. 이렇게 논쟁을 하는 중에 아마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마음이 몹시 상했던 것 봐요. 논쟁하는 유대인이 뭐 너 선생보다도 예수가 훨씬 낫다. 지금 봐라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가지 않냐 아마 이런 소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몹시 마음이 상한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26절 자기 스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주매 다같이요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에게만 쏠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자들은 세례 요한을 선생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던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처음부터 아주 예수님에게로 가버린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상당수의 제자들은 끝까지 자기 선생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충성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충성된 제자들은 자기 선생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선생이 하루아침에 인기가 떨어져서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을 보고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동시에 혜성처럼 나타나 백성들의 존경과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예수라고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질투를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도자에게 대단히 중대한 위기입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위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보다 능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까지 자신이 누리던 모든 명예와 또 자기가 누리던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송두리째 그 사람이 빼앗아가는 것 같은 피해의식을 느낄 때 그리고 자기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 같은 허탈감을 느낄 때 많은 지도자들이 정치계나 재계나 종교계나 예술계나 많은 영역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를 만납니다. 세례 요한도 비슷한 처지에 지금 놓인 것입니다. 이럴 때 잘못하면 질투심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경쟁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도자에게 가장 괴로운 것은 자기를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제자들이 질투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계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물러날 때가 되었는데 물러나지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판단이 조금만 흐려지면 같이 몰락해버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들에게 가장 고통은 비판자들보다도 질투하는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지극히 아끼는 제자들이 그 선생의 입장을 보고 분해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하는 모습을 지금 세례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지도자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제자들을 이끌어야 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됨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것처럼 큰 인물인가? 큰 인물이라면 분명히 다른 데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그의 다른 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제자들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에게 가버립니다. 전부 그리로 갑니다. 할 때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무엇이라고 합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사람은 일하게 돼 있다. 하나님이 높이신 것만큼 사람은 높아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사람이 얻을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것을 사람은 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28절에는 자기에게 비유를 합니다. 자기에게 비교해요. 나의 말한 바 난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다. 나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작은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은 바로 작은 소리의 역할이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작은 소리의 역할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중한 소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분명히 세례 요한은 자기의 분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분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3절이 가장 좋은 대답입니다. 분수가 뭡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분수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받은 분량만큼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분수요.
요한은 그 당시로 보아서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착각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추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아로 보낸 것이 아니야. 나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작은 소리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증거하는 그 일 이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명령하신 자리에서 그는 한치도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 자리가 낮으냐 높으냐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세례요한은 생각했습니다. 경력을 보아도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도 한수 위입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되도록 목수의 아들로서 먼지 뒤집어쓰면서 대패가지고 나무 깎다가 나온 사람이고 예수님은 10대, 20대 청소년기에 광야에서 거룩한 수도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경력을 보아도 세례요한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분수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이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이요. 자기의 분수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떠버리고 까불고 날뛰는 사람, 소인이에요.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다. 생김새가 한 사람도 같은 자가 없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도 각기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사명도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믿으시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받을 수 있고 받은 것만큼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분수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탐내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은 바로 하나님이 입혀준 옷으로 만족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큰 옷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큰 옷을 입혀준 사람을 보았을 때는 그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밀려고 합니다. 절대 질투하지 않으며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그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큰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례요한에게서 배워야 돼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가 천국과 지옥의 대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이런 우화를 그는 만들었습니다. 천국문에 수위가 서 있습니다. 이 경비 보는 분이 서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수위를 서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사셨나요?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천국은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영광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천국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랑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의 신부들입니다. 어떤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신랑 대신 예수님이 가장 기쁜 분이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님 발견하고 나서 예수님이 진정 당신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까? 하고 묻는 것은 그 사람의 비자를 보자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요한처럼 위대한 예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 역시 큰 자가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자는 저 크시고 광대하신 예수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큰 자로 보신 또 하나 다른 이유를 우리는 30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0절 다 같이 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예수님이고 나는 세례요한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흥하여야 하겠고 하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것도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나 다른 뜻을 하나 더 붙여서 같이 생각하면 이 본문의 내용을 더 실감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커져야 하겠고 나는 더 작아져야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커진다, 더 작아진다. 이것을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한마디에서 세례 요한의 간절한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소망은 예수님이 온 세상에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가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구주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영원토록 영원토록 왕성해서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의와 공의와 평화를 가지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 있는 소원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작아질 필요가 있다면 얼마든지 작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희생해야 될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심정입니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면 얼마든지 버림받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해야 한다면 예수님이 흥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얼마든지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의 간절함을 세례 요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30절에 그의 말이 보통 강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헬라어 본문에도 그렇지만 영어 성경은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스트가 또 들어갑니다. 반드시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반드시 나는 쇠하여야 한다. 마스트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반드시라고 하는 조동사가 들어가는 구절 몇 개를 이미 제가 소개를 했죠. 7절에서 너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14절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들리워져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30절에서 세례요한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야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해야 된다. 이것을 보면 세례요한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높이며 경배하는 사람만큼 큰 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는 창조자요.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그분을 높이는 자는 예수님처럼 높아지게 돼 있고 커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제가 본인의 이름을 거론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장세동 선생님을 우리는 지금 요즘 신문지상에 가끔 봅니다. 그분이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는 감옥을 열 번을 드나들어도 좋다고 하는 아주 요지부동의 충성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분 곁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존경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만한 지조가 있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그분이 권좌에 있을 때는 그 사람도 굉장히 커 보였어요. 굉장히 높아 보였어요. 그러나 그분이 높이고 충성하던 그분이 그 사람이 영호의 몸이 되어서 역사의 죄인으로 심판을 받는 자리에 가버리니까 그 장 선생님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게 보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작아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기가 결정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만유의 주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높이기 위해 그분의 뜻을 이 땅에 펴기 위해 그의 나라를 이 세상에 완성하기 위해 낮아질 대로 낮아지며 작아질 대로 작아지며 희생할 대로 희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인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워낙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결국은 큰 자로 대접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자가 됩시다. 요한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작아지기를 원했던 이유는 31절부터 36절까지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할 때 자기는 얼마든지 작아져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그야말로 분신 쇄골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31절 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셨나요? 위로부터 오셨어요. 하나님이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자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땅에서 나왔습니다. 자기는 인간이요. 피조물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리고 34절 내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 그 자체입니다. 오리지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리지널이 바로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일부분 허락한 부분적인 말씀. 어떤 면에 오리지널이 아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의 오리지널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4절 중간에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는 성령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한량없이 주셨다. 제한이 없이 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가져도 제한 없이 갖고 계시는 분이요.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제한이 없는 무한의 성령의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비록 이스라엘 온 땅에 소문이 날 만큼 능력 있는 지도자로 군림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은 제한적이요. 부분적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하겠습니까? 35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 세상의 주권자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백성된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한 인간입니다. 비교가 됩니까? 36절 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자기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해 볼 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가를 알았어요. 자기 분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행복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만 들으면 그는 황홀해하는 것입니다.